헤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주일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그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가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8문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며, 율법의 제사와 의식을 통하여 예시하셨으며, 마침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늘에 계시면서도 낮고 낮은 이땅 위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에 세밀히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아무런 자격과 의의가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담대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당신이 이루신 의로 우리에게 더듬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확신과 간구보다 참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담대하며 얼마나 더 확신 가운데 드려야 할 기도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저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사용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시기를, 거룩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아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하심으로 우리 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저희의 삶을 주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삶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귀함과 복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두신 그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한치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묵혀둔 지난 역사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사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 감당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오직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힘써 주목해야 할 오늘의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와 그 모든 근심과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는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오늘도 행하는 이 하루 길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두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총 7가지 주제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간구의 숫자를 일부러 고려하였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백성 가운데 거함을 나타내어 달라는 간구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게 하고 또 이와 같이 백성들이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실제적인 기능들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그 성전의 성취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땅 위에 오셔서 그 당시에는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졌고, 또 포로기에 세워졌던 성전들도 다시 허물어지고 헤롯이 세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성전은 매우 화려한 모습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또 그것을 찬사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성전을 지어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행위가 곧 다윗의 자손이 행할 중요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조차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는 잔인한 왕이었지만, 이 백성들에게 한편 당근을 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성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던 대단히 중요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파악했고, 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편 달래며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그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합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행할 그 일,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나의 통치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행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내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하여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두고 했던 이 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때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자신. 그러나 이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의 고유 명사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이 표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진정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두고 했던 기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또 누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품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언급하였던 그 기도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간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두 간구의 내용 속에는 자연적인 재앙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26절에 보면 이 자연적인 재앙조차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닌, 지금 이 맥락 속에서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벌의 한 종류로 자연적 재앙,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때로 그 백성들의 삶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또 징계의 한 수단으로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또 28절에 기근이 임하는 상황, 전염병이 번지는 상황, 곡식이 시드는 상황, 깐부기가 나서 또는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한 해를 수고롭게 이룬 그 농작물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리는 이런 상황, 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는 상황, 그것이 무엇이었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 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30절에 사유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하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이 임할 때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임할 때에 그 안에서 겸비한 마음을 품고, 사실은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의 재앙과 고통과 또한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든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고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30절에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을 우리 스스로도 다 파헤쳐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찾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채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외형으로 외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시선을 많이 줄 수 있는 길 어귀에 서서, 저쪽 길, 이쪽 길에서 다 보이는 그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거룩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백성들 앞에 나는 참 거룩하게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정받고 싶어서 한 기도인데 그건 받았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차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동행하는 세리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떠날 때에,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자 어떤 의미에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24번 나오는데 이 6장에만 14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존귀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중요한 씨름의 제목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내용,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24절, 25절의 내용이 다시 또 34절 이하에서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적국과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3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국에게 그들을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전술이 부족했으나, 무기가 부족했으나,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적국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들은 그들을 마음대로 사로잡아 그들을 끌고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들이 그 모든 형편을 바라보며 스스로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고 그들이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어제 25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내용과 주기도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시켜 꼭 읽어보실 만한 성경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수께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편은 그러나 더럽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36장 18절부터만 잠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났다는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마지막 단계는 적국의 침입을 통하여 그들이 패하고 그 적국의 사로잡혀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열방들이 이 백성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을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질 않습니다. 백성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조롱받는 것은 한편 당연하지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까지 함께 묶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저신은 자기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심었다고 하더니 힘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 저신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자기 백성을 끝내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열국 가운데 저렇게 흩어지는 걸 보니 저신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백성을 향한 선함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쉽게 자기 백성을 버려버리는구나.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삶을 볼 때는 그들을 위해 다른 무엇을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들 위에 두신 당신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것을 견디실 수 없는, 자기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행한 그 행위의 근거에서는 아무 일을 행해 주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오직 그 이름을 아끼사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이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의 능력을, 여호와라는 이름의 권위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이 에스겔의 이 내용들과 이 구약을 관통하는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이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이름, 우리 위에 두신 당신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근거해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드릴 아무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또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두고 지금 하는 기도 속에 32절 이하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성전을 두고 하는 기도 속에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더 넓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담대히 나아가 지성소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